자, 둘, 셋. 안녕하세요. MBTI 이제 성격 검사를 하러 왔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예,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TXYE. TXYE. 예. 뭔데? 뭐죠? 택시. 아니, 택시도 아니고. 택시. Y는. 아니 뭐예요? 택시같이 빠르다? 예. 이런 뜻인가? 아, 저 예. 이거 편집할게요. 예. 네. 우리가 MBTI를 자, 시작할 때 네, 드디어 네, 왔습니다. 그러면 MBTI 네, 네. 뭐냐? 마 B 불 O T I 아니야? MBTI MBTI 아. 예. 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아, 저는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어때요? 저도요. 동의, 완전 동의.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네,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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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살짝 조금 리더인 것 같아요. 가슴을. 예. 네, 그쪽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스타일. 예.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 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저는 때마다 달라요. 나도 때마다 다르긴 한데.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되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때 그때 몰아서 하는 거는 좀 귀찮을 때. 나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편이 많아서 나는 비동의에 가깝게 색칠하고 있어. 약간 딱 중간. 중간? 딱 중간에 체크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모든 멤버들이 아마 다 동의를 할 것 같은데 직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저는 양심이 있어요. 전 비동의했습니다. 제일 오른쪽. 난 비동의까지는 아니고 나는 오른쪽에서 한 세 번째, 세 번째까지. 아닌가? 근데 그럼 저는 양심 나도 두 번째로 오른쪽에서 두 번째. 나는 비동의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맞아요. 근데 굳이 우리 멤버 따지면은 본인은 비동의가 맞아요. 알아요. 네. 본인도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비동의까지 아니야. 야, 솔직히 내 방에서 내가 제일 잘 치고 꼭 인정하잖아. 보컬룸. 보컬룸 내 방 깔끔히 정리돼 있는 편인데 내 방 안 맞아. 화장 가는 거 제일 더럽던데. 뭔 소리야? 그거 나는 항상 되게 잘 정리해놔. 나는 일본어 책, 일본어 노트, 보컬룸 노트 딱 이 세 개 딱. 아, 그럼 다른 친구들이 와서 어지럽혀 한 거. 네, 그거 예쁜 형도 많은 거. 나도 궁금해. 그거 누굽니까? 아, 이거는 좀 약간 제가 멤버들한테 약간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친구가 어떤 일을 실패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긴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안 됩니다. 왜 이유는 모르겠어요. 너가 내가 이런 일로 힘들어. 아, 힘들었냐. 그치, 그걸 못하는 거. 내가 그러면 뭘 해봐. 아, 비동의구나. 그러니까 방법을 제시하는 거지. 아. 그러면 이렇게 해봐. 아, 그래? 그럼 저렇게 해봐. 근데 막 아, 그거에 대한 뭐 그런 걸 잘 못하겠어요. 형은 그걸 수도 있어. 형은 문제에 대한 그 해결법을 정확히 알아서 그걸 더 모르는 거죠. 저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인정하신다고? 네.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네. 이 아육대팸이네요. 어, 그러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미나. 하나 둘 셋. 아미나. 네. 5, 6, 7. 준지. 준지.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 실수로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어, 난 이건 걱정은 안 해. 걱정 안 해요? 어, 나 걱정 안 하는데. 저는 좀 걱정하는 편입니다. 나는 말 실수보다는 그냥 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약간 확인하는 그 재촉하게 되잖아요. 일이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를. 어, 나도 그렇게 한데 약간 그거랑 약간 의미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한테. 나는 말 실수를 평소에 잘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화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 아니면 화난 일이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싸우는 건 아니에요.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싸우진 않아요. 절대 싸우진 않지만 더 좋은 의견을 내기야 의견 충돌이 있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일적으로 쓰면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야, 이건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이건 말하고 봅시다. 네. 나도 보자마자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네.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아, 비동의죠. 아, 비동의에서 약간의 양심을 어겼네요.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네. 어느 정도 틀을 세워놓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대로 가지는 않을 수도 있고 네. 그 틀이 되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도 틀을 세웠다 이걸로 이제 한 칸 갔어요. 아, 네. 그럼 준지는 어떻게 됩니까? 전 거의 비동의인데 네. 나 한 칸 떼겠습니다. 와, 나만 저는 맨 오른쪽으로 왔어요. 왜냐? 저희 여름방학 계획표 세울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아, 오늘 밤에 뭐 해야지 생각한다. 까먹습니다. 야, 근데 너가 나만 거기까지 축 안 쳐도 될 것 같아. 한 번씩은 지키긴 하잖아. 그래야 난 열 번 중에 한 번 지키겠지. 긍정적이네요. 어, 그치. 그러니까 네. 한 칸은 가도 될 것 같아. 그렇다면 두 칸 가겠습니다. 아니, 한 칸만. 한 번. 뭐요? MBTI. 예. 성격 유형 검사를 끝내고 자, 각자 나왔죠? 네. 네. 자, 일단 각자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
사계형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긴 어렵지만 간단히 표현하자면 이들은 인기쟁이입니다. 아~ 인기쟁이시네요. 우리 인싸들 지난해 봤습니다. 인싸. 종종 고등학교에서 치어리더나 풋볼의 쿼터백으로 활동하기도 하는 이들은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며 여러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학교의 승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팀을 이끌어내고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나너너너 올리언노. 혹시 다들 그거 인구의 몇 프로다 그런 거 있나요? 12%입니다. 12%. 준지 형 보면 인구의 대략 2%라는 거예요. 사회 운동가요. 사람은 카리스마와 충만한 열정을 지닌 타고난 리더형이라고. 열정은 진짜 인정. 네, 카리스마는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카리스마 있어요. 예. 카리스마 있어요. 형들한테 세릴 때 보면 카리스마. 호기심 많이 해주가는 어떤 성격인가요? 어떤 걸 읽을까요?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이 리에스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네, 예. 저를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수없이 외친다고 합니다. 실험적인 아름다움이나 행위를 통해 정통적으로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나 관습에 도전장을 항상 내밀어. 도전장 내미는 거죠.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정신이 되게 뚜렷하네요. 거기에 저를 가두려 하지 마세요. 네, 맞세요. 네. 네, 저는 설명하겠습니다. 네. 가동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 이들의 성향이 유익하게 작용할 때가 있지만 가독 다른 사람의 신경을 건드리기도 하는데 이들의 성향 자체가 말을 예쁘게 순환시켜 하지도 않거니와 타인에게 세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추어지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너무 솔직할 필요 없다는 거. 무당입니까 혹시 이거? 아 근데 진짜 비슷하다. 와 똑같은데 그냥 형인데 이거? 그 자체인데? 성격 테스트를 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 MBTI, 마블 T 아닙니까? 네, 마블 T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네. 각자의 성향이 있는 거고 각자의 그게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너를 사랑하라. 이걸 보고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조금 지침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궁금하니까 해보신 분들 혹시나 댓글에 저는 맞아요. 뭐 나왔어요 이렇게 해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아 유익하고 신기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올리언 오브였습니다. 안녕. 마블티 여러분들도 검사 받아보세요.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세요. Love yourself. 안녕.